여기서는 뭐 서열 정리 나오고 뭐 대진표 나오고 뭐 후진 없이 아주 살벌하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문제 축구요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이 알고리즘 5분 만에 이야기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머지소트 병합 정렬인데요. 저도 합치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바로 알아볼게요. Let's go. 단순하지 않은 정렬 쪽에서 가장 단순한 정렬인 분할 정복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동작 방법은 모든 숫자를 일단 다 나눈 다음에 병합하는 방식으로 정렬이 진행됩니다. 머지소트가 동작하는 예시인데요. 이렇게 뭔가 현란하고 바쁘게 움직이진 않은데 지들끼리 툭툭툭 하더니 금세 정렬이 돼버려요. 여기서는 분할보다는 정복의 모습을 더 보여주는 것 같은데 주목해야 될 점은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 그룹들이 합쳐지면서 더 큰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죠. 코드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C 언어로 작성되어 있고요. 머지소트 코드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만 쓱 잘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모든 코드를 다 설명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머지소트 C 언어로 코딩하기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서열 정리 나오고 뭐 대진표 나오고 뭐 후진 없이 아주 살벌하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할 정복인 머지소트에서 여기 자기 자신을 부르는 함수 두 개가 보이죠? 이게 바로 분할 부분이고요. 이 머지 함수가 정복 부분입니다. 아마 이 시뮬레이션은 아마 분할에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머지소트 어떻게 분할하고 정복하는지 천천히 알아보시죠. 일단 이 머지소트라는 함수는 자기가 자신을 부르는 재귀 함수로서 계속 불릴 함수예요. 인자들은 정렬이 될 어레이와 왼쪽 레프트 시작점과 오른쪽 라이트 시작점을 받죠. 그리고 조건문에 들어옵니다. 이 재귀 함수는 기본적으로 조건문과 조건에 안 맞을 시 어떻게 대응할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조건에 맞을 시 함수에 들어가고 else가 없으니까 조건에 안 맞으면 그냥 버려버리는 것 같아요. 일단 조건문은 왼쪽 좌표가 오른쪽 좌표보다 작으면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작을 때는 아직 어레이 속에 정렬할 엘레멘트가 있다는 뜻이겠죠. 이 조건문에 못 들어오려면 레프트가 라이트와 같거나 커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엘레멘트가 하나 있는 경우겠죠. 아니 뭐 조건문대로 하면은 뭐 어레이가 한번 들어오면은 자기 뭐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밖에 안 남을까지 계속 분할이 되겠죠. 이 조건문에서 분할 정복의 성격을 잠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가보시죠. 그리고 m값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l과 r의 중간 지점이죠. 근데 계산법을 보시면은 뭐 중간 지점 구하는 건 뭐 l 더하기 r 이 전체를 2로 나눠버리면 편한 것을 왜 마치 자기가 뭐 수학을 잘하는 것 마냥 이렇게 복잡한 식을 썼냐 하실 텐데 이 식을 풀어보면은 위의 식이랑 똑같아요. 하지만 그 오버플로우라는 것을 막기 위한 건데 어떤 어레이가 올지는 몰라요. 근데 L값과 R값을 합쳤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숫자 범위보다 크면은 치명적인 오류가 생기겠죠. 그래서 L과 R 중에 한 명을 이제 입니다. 여기서는 그 오른쪽에인 R에게 작업이 들어갔어요. 그 이후에 L과 합쳐지게 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L과 R의 중간점을 구하는 라인입니다. 오케이, 이제 L값, R값, M값 다 있어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자기 자신의 함수를 부르게 되죠. 고급지게 말하면은 재귀 함수를 부르게 됩니다. 조금 더 고급지게 하면은 이제 recurse. 네, 최초의 어레이를 오른쪽으로 옮겨볼게요. L부터 M까지의 어레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머지소트 두 개가 있는데 위에 것을 보면 L부터 M까지니까 왼쪽 파트를 담당하고 있고요. 아래 머지소트가 이제 M 플러스 1부터 R까지니까 오른쪽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행해볼게요. 빨강이는 저기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서 노랑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반쪽짜리 어레이가 나오고 조건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갈라져 나온 어레이긴 하지만 L은 0이고 R은 2입니다. 바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m값이 계산되죠. 그리고 이제 그 문제의 축구요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반쪽짜리 어레이지만 아직 혼자가 아니니까 뭐 다시 자기 자신을 부르게 되겠죠. l부터 m까지 즉 0부터 1까지 다시 들어가게 되죠. 초록이의 탄생입니다. 반쪽에 반쪽짜리 어레이를 이끌고 힘들게 함수로 들어오게 되죠. 조건문에 가서 l은 0이고 r은 1이니 아직 조건문에 들어가게 되죠. 더 뽑아먹을 게 남아있나봐요. 미드값이 계산이 되지만 빵이죠. 초록이도 팔려나가게 됩니다. l부터 m까지 즉 0부터 0까지 혼자 쓸쓸히 팔려나가게 됩니다. 파랑이가 0부터 0까지 홀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조건문에 들어왔으나 L은 0이고 R도 0이므로 문전박대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록이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어요. 아까 전에 L부터 M까지 했으니 M 플러스 1부터 R까지 다시 머지소트로 보내게 되죠. 주황이가 나오게 되지만 시작점도 M 플러스 1이고 R도 1이니 파랑이처럼 이렇게 내쳐지게 되겠죠. 다시 초록이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둘 다 다 뛰어났다 판단을 하고 머지 부분 분할 정복 중 정복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길어질까봐 영상에서 설명이 없겠지만 정복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 왼쪽 파랑이 어레이와 오른쪽 주황이 어레이를 각각 보면서 작은 숫자 순서대로 초록이 어레이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지 구간이 끝나면은 초록이는 적어도 정렬된 파셜 어레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지나면 다시 나가 떨어지게 되고 종료가 됩니다. 파랑이 주황이 곁으로 왔습니다. 그럼 다시 노랑이가 정신을 차리게 되겠죠. 아까 초록이를 만들었던 반대쪽 m 플러스 1인 2부터 r인 2까지인 즉 2부터 2까지인 사이즈 1의 어레이를 만들게 됩니다. 자, 색깔이 없으니 파랑이를 재활용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조건문에 들어간 다음에 2는 2보다 작지 않으니까 파랑이는 다시 한번
소각장으로 가게 됩니다. 노랑이가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겠죠. 그래서 노랑이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오른쪽에도 어레이가 그 몇 개 있는진 모르지만 내가 정신을 차린 거 보니까 적어도 다 정렬이 됐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하고 자신 0부터 R까지 정복 부분의 함수인 머지소트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제대로 정복당하고 나오면은 적어도 노랑이 안에서는 정렬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소각장으로 다시 끌려나가게 됩니다. 이제 최종 보스였던 빨강이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얘도 뭐 예전처럼 뭐 N+1인 3 인덱스부터 R까지인 5번 인덱스까지 끌려나간 다음에 뭐 정렬이 되고, 뭐 마지막으로 빨강이의 왼쪽 오른쪽이 정복이 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 머지소트가 완료가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혼자 남겨질 때까지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이게 분할 부분이죠. 그 다음에 소그룹을 정복하면서 대그룹으로 되다가 완전한 그룹으로 정복이 되면서 정렬이 되는 분할 정복 방법의 머지소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분할 정복인 머지소트는 당연스럽게 분할 과정과 정복 과정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리고 분할이 쭉쭉쭉 되고 정복이 되면서 정렬이 되는 재귀 함수로 구현된 머지소트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시간 복잡도, 타임 컴플렉스는 너무 뛰어나죠. 모든 케이스에서 n log n이에요. 아주 빠른 거죠. 현재 n log n보다 빠른 정렬 알고리즘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n log n 속도인 소트 중에서도 상황마다 조금씩 더 빠른 게 있겠죠. 그래도 일단 복잡도는 만렙을 찍은 머지소트였습니다. 이 재귀 함수가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설명하기 어려웠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중간에 나가지 않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건이의 머지소트 5분만의 이야기 동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필수 아시죠?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